선생님 런지 한번 해볼게요. 그렇지. 좋아. 오케이. 사람들이 런지 할 때 무릎이 아프다는 소리를 간간이 하거든요. 특히나 회원님들께서 런지 할 때 무릎이 아프다는 얘기를 할 때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내가 앞쪽에 있는 다리가 지금 운동이 되는 거잖아요. 근데 이때 잘못해서 무릎이 아픈 줄 알아요. 근데 생각보다 런지는 뒤쪽에 빠진 다리의 포지션을 잘못 잡아서 무릎이 아픈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그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런지 한번 해볼게요. 이 다리의 양쪽 간격 때문에 그래요. 이걸 너무 좁게 잡아버리면, 자, 내려가 볼게요. 이 오른쪽 무릎이 90도 이하로 접혀버리면 이 무릎으로 가는 데미지를 피할 수가 없거든요. 그래서 이 운동을 하실 때 무릎이 아프다면 앞쪽에 있는 다리의 포지션을 잘못 잡아서 아픈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은 오히려 이 간격을 너무 좁게 잡아서 뒤쪽으로 뺀 다리 무릎이 아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습니다. 이 런지를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리를 뒤쪽으로 많이 뻗어요. 이 상태에서 자 내려가 볼까요? 이 무릎이 접히더라도 90도보다 안쪽으로 접히지 않게, 그리고 어떤 느낌을 갖는 게 좋냐면 내려갈 때 이 고관절이 스트레칭 된다는 느낌을 갖는 게 훨씬 좋습니다. 그 상태로 움직여 볼게요. 요렇게 하셔야 뒤에 빠진 다리 무릎으로 데미지가 가지 않고 앞에 있는 다리로만 운동을 할 수가 있고, 이렇게 하시면은 기존에 런지를 하실 때 무릎 통증이 많이 있었던 분들이 통증이 많이 사라질 겁니다. 오케이. 발 바꿔볼까요? 지금 항상 어떤 느낌을 갖냐면 뒤쪽에 빠져있는 다리 고관절 있죠? 요 고관절 부분이 내려갈 때 스트레칭 되는 느낌을 가져야 돼요. 그렇지. 요렇게 무릎이 접히더라도 90도보다 더 벌어져 있어야 무릎으로 가는 데미지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여기서 다시 좀 좁히게, 너무 좁히게 되면 내려와 볼까요? 지금 데미지가 이 무릎으로 엄청나게 많이 가요. 이것 때문에 무릎이 아픕니다. 사람들이 이 런지를 할 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앞에 나가 있는 다리 포지션을 잘못 잡아서 무릎이 아프구나라고 생각을 해요. 근데 생각보다 뒤로 빼놨을 때 뺀 다리의 무릎이 너무 굽어져 있으면 그쪽으로 데미지가 실려서 아픈 경우가 많거든요. 이게 어떤 것과 같냐면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어깨가 아프면 어깨 운동을 했을 때 잘못했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근데 의외로 다른 동작을 할 때 어깨를 다치거나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. 내가 어디가 아프다 그러면 꼭 그 부분을 직접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어깨를 다쳤을 때 어깨 운동 때문이 아닌 것처럼, 그러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운동을 할 때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고 있으면 내가 어디가 아팠을 때 정확하게 캐치를 할 수가 있어요. 내가 어디서 아팠는지, 왜 아픈 건지. 그렇습니다.